안녕하세요, 훈돌뱅입니다. 오늘은 숨은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고! 어딨지? 어? 여기네. 와, 진짜 모르겠다. 와. 이게 원래는 저쪽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응. 저쪽으로 들어오네. 와. 간판도 없네, 간판도 없어. 간판이 있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집입니다. 오시는 방법은 식당이 숨어있기에 찾기도 힘들어서 내비로 검색해서 오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실내 대부분은 비닐하우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고 되게 독특하면서도 뭔가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주말은 휴무라서 참고하시고요. 자, 메뉴판입니다. 여기는 단일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돌솥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저렴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밑반찬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치와 나물, 고추장아찌, 무장아찌, 부추장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솥 알밥이 등장을 했습니다. 와,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꽤나 많았는데요. 돌솥 안에는 알과 새싹이 들어가 있었고 건강에도 좋은 부추도 한가득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맛있게 비벼봐야겠네요. 밥 안에는 양념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였지만 양념의 밸런스가 딱 적당했습니다. 맛은 톡톡 터지는 알의 식감과 부추의 향이 제 입속을 감동을 시켜줬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그냥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밑반찬 재료는 매일 새벽 4시에 반여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부추가 신선하고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부추전도 노릇하게 구워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을 추가를 해도 가격이 2,000원이라서 가격면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네요. 그리고 들깨국은 국물이 부드럽고 고소한 깊은 맛이 맛있더라고요. 수제비는 쫄깃한 식감이 느껴졌는데요. 입안 가득 들깨의 풍미가 퍼져 있었습니다. 들깨의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고 진한 국물과 수제비가 어우러져 행복한 맛을 연출하더라고요. 밑반찬 중에 고추장아찌는 톡쏘운 맛과 함께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뒤늦게 매운맛이 있지만 맛있게 매운맛이라서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네요. 안녕 어머니. 네. 선생님.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밑반찬이 다 깔끔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멀리서 가도 될 만큼 이거는 추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